5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한옆에서 멀쩡하게 가던 두 대의 자전거를 덮쳐 운전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.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를 쳤다가 2차 사고를 내 잡혔는데 심하게 취해 있던 상태였고 게다가 면허도 없었습니다. 최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어젯밤 9시쯤 서산시 해미읍 한 도로입니다. 자전거를 탄 남성 두 명이 교차로를 지나가고 소형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뒤를 따릅니다. 이후 모닝 승용차는 자전거를 잇따라 덮쳤고 뒷바퀴가 찌그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30대 후반의 남성 두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. 현장 도착했을 때 이제 환자 두 명이 이제 자전거와 함께 누워 있었던 상태였고요.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두 분 다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어요.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까지 달아났다가 다른 차량과 2차 사고까지 낸 다음 멈춰섰습니다.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인근에 사는 50대 남성 A씨. 차에서 내린 뒤 태연하게 주변을 배회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아예 운전면허조차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술이 많이 들고 그 경찰이 막 등 떠는 거나 물어보니까 기숙대승에 자기 민증번호도 몰라. 엄청 마취된 것 같아. 여기 차가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. 또 피해자 두 명은 헬멧을 착용하고 조명을 켜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갓길에서 자전거를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JB 최은우입니다.